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74페이지 점유권이죠. 점유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충분히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할 것은 뭐냐면 점유에 관영하죠.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것은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점유권과 사실상 지배가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외적으로 점유권과 사실상의 지배가 불일치되는 경우 우리가 점유에 관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간접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죠? 임대인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입니다. 일단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요. 뭐 점원, 알바생, 가정부, 파출부 이런 사람 예를 들면 되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점유보조자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어야 하는데 점유보호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쓸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사실상 지배하지만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결국 뭐가 되죠? 점유보조자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처를 상대로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간접점유자죠. 자,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어야 합니다.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유치권을 취득하고 유치권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이어야 합니다.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점유자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간접점유자도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뭐이기 때문에요?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점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항상 뭐죠?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죠. 점유는 언제나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 임대인입니다. 간접점유자죠. 자, 을 임차인이요, 직접점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임차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다면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고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 거주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불법으로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했어요. 그럼 물론 을은 점유자니까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겠죠. 간접 점유자도 가능한가?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고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간접 점유자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을에게 주라는 형태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고요. 을이 받을 수 없거나 을이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해야 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이므로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점유의 태양 해가지고 자주점유, 타주점유 해가지고 277페이지 오시면 핵심 강의 노트에서 그림이 있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점유의 태양 해가지고 점유라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을 추정을 받아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되고요. 선의, 평온, 공연이 추정이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문이 나온다면 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주점유죠. 자,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점유를 개시하게 된 그 거래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매매 계약이 무효여도 자주점유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점유고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뭐예요? 자주점유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 받았더라도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냐면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무슨 점유라는 거예요? 자주점유죠. 자,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를 판단할 때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소유와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 소유와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점유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점유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자주점유인 거예요. 같은 말이죠. 다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무효래도 자주죠?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럼 타죄.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죠?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죄.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예요? 자주죠?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했더라도 무슨 점유요?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알면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교재 같은 경우는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요 모든 판례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몇 가지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뀔 텐데 그 시기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죠. 두 번째, 점유권의 승계죠. 자, 승계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합산해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또 뭐가 돼요? 승계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갑이 예를 들어서 15년간 점유를 하고요. 을이 추가로 5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에게 선택권이 인정되는 거죠. 을이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악이고 을이 만약에 선이라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악의 20년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5년을 주장하거나 합산해서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권의 승계.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뭐가 되죠? 승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인데 전후 양씨의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간 점유라면 취득시효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전후 양 시점에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점유를 시작한 사람과 끝내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점유물은 적 권리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물은 뭐냐면 부동산만을 의미합니다. 동산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것은 동산이라는 얘기죠.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등기 명인이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죠? 등기 명인이 소유자로 추정받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재는 279페이지 박스로 나와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침탈이 존재해야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유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요. 이 1년이라는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척 기간이고 출석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도 물권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고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1번과 2번이에요. 3번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기 당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소유권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그럼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으니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기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해 준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기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해 준 것은 침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훔쳐갔어요. 절도죠. 그럼 요거는 뭐죠? 침탈입니다. 침탈이죠. 근데 을이 요 물건을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인도를 해줬다면 갑은 현재의 점유자인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뭐라면요? 선이라면. 왜냐하면 선유 특별승계인에게는 뭐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요 두 가지 사례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교재 278페이지의 핵심 강의 노트고, 결국은, 요게 이제 결국은 점유권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 때에 따라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뭐죠? 맞춰줘야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소유자,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주게 됐어요. 요 둘 사람 간의 문제를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고 첫 번째 기억과 할 것은 요 점유자는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를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이기였는데 돌려주게 됐으면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돼요.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인에게 돌려주게 됐으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유치권자인데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됐다면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유치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 이런 권원이 없이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지문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잘 틀린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다면 그 과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고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변상해 줘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해 주는 경우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죠. 만약에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악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대가 변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대가를 변상해야 됩니다.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둘론 아닙니다. 만약에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귀책사유,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점유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멸실 훼손에 대해서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책임은 어떻게 부담하게 되냐면 선의 이익이고 자주점이라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타주면 전부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책임의 전제로서 멸실 훼손에 대해서 귀책사유,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세요. 이것도 처음 평상시에 신경 안 쓰시면 시험 볼 때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헷갈립니다. 아무런 고의 과실 귀책사유가 없다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선이 이거 엔드죠? 그러니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선이 인데다가 자주점해야 돼. 악이 또는 타주죠. 그래서 선의이지만 타주면 전부죠. 헷갈리나?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는 선의이고 거기다가 자주인 경우에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지면 되고, 악이거나 또는 아니면 타주점이면 하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일단 비용은 선악 불문하고 반환시 청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일단 다 청구할 수 있고, 언제 청구하냐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해요. 임차인은 좀 다르죠. 다시 뒤에도 정리하겠지만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는 언제요?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 또 섞어놓으면 헷갈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일단 필요비입니다. 자,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고 반환 시 청구하는데,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죠. 다만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유익비도 선악 불문하고 청구하고요, 반환 시에 청구하게 되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증가액 또는 지출비용을 회복자가 선택해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과거에는 요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것을 점유자가 선택한다고 해서 잘 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잘 안 내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뒤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인 거고요. 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점유자 회복자 관한 문제도 끝나고 점유권에 관한 부분도 끝나니까 확실하게 반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소유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